이게 자신만의 어떤 아르페지오 패턴을 만드는 방법인데, 자, C코드가 도미솔 도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대로 도미솔 도만 가서 응용을 해서 아르페지오를 만들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은 도솔 레미 이런 식으로 레라는 음을 첨가시키고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아르페지오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어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잔잔한 효과들이 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하시면은 음역을 넓히신다거나 아니면은 왼손에서 올라오는 아르페지오를 오른손이 이어서 가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약간 이런 식의 방법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정답은 없고 딱 좋다는 것도 없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어떤 자신의 패턴들을 많이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곡에서 응용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